2023년 가장 최고의 블렌더로 바로 이 브랜드를 꼽겠다. 내돈내산입니다. 일단 맥도날드, 커피빈, 잠바주스, 이디 한국은 이디야, 베스킨라빈 31, 고디바. 이게 그 정도로 프랜차이즈에서도 많이 쓰죠. 이 입자 느낌 한번 봅시다. 없죠? 이거 진짜 판국 주스다 그냥. 아무것도 없죠. 안에 들어가 있는 뭐 수많은 특허들이나 기술들을 봤을 때 제 기준에서는 흠이 없습니다. 반갑습니다. 뽀키트입니다. 뽀키트 채널이 떡상을 핥던 시기를 되돌려보면 딱 세 개 카테고리에서 가장 많은 그 조회수, 인입수를 기록을 했습니다. 프라이팬, 그리고 2위가 이제 블렌더, 그리고 3위가 밀폐용기 되겠습니다. 근데 그 중에 블렌더는 저의 그 흔히 말하는 정체성과 같습니다. 제가 이 회전기류라고 하는 시장에서 약 만 12년 동안의 이 블렌더의 역사 속에서 제가 빠지고서는 얘기가 안 될 거다! 아, 그 정도예요? 기어 2. 블렌더의 역사에서 그래도 한 족적을 남겼다라고 자신을 하는데 아직도 그 시장에 대해서는 나름의 분석과 컨설팅 여기에 막 넘쳐 끓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수많은 제품들을 보여드렸고 소개해드렸고 또 수많은 제품들에 대한 트렌드, 흐름, 추천 등 드렸을 텐데 뽀키트가 2023년 가장 최고의 블렌더로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이 브랜드를 꼽겠다. 블렌더 중에 최고의 브랜드 블렌텍 되겠습니다. 축하. 수상소감 한 말씀 하시죠. 굳이 왜 제가 1등을 하나 꼽으려고 했냐면 저희가 단 한 대도 올해는 블렌더를 판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가 제일 좋아하는 거 뭐야 추천 좀 해봐 라고 하시는 분 진짜 많거든.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블렌텍의 최고의 장점들이나 이런 것들을 살짝 터치를 해드리고 브랜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 시작은 1975년 따지고 보면 유명세는 바이타믹스가 조금 더 먼저 치렀고 그 바이타믹스하고 결을 같이 했었어요. 동시대를 한 시대를 풍미했던 거죠. 삼성 LG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이 75년도에 나오고 나서 정말 유명세를 타기 시작을 한 건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고 나서 이 제품의 대표이사가 좀 괴짜스러운 분인데 이분이 그냥 대놓고 여기다가 아이폰 집어넣고 야광 집어넣고 막 갈아버리죠. 난리가 나죠. 900만 뷰가 하루 만에 몇 시간 만에 와 이거 너무 좋은데 이런 어글리 마케팅이라냐 하면서 우리도 좀 갈아줘 이런 식으로 줄을 서기 시작합니다. 아이폰을 했으니까 누가 왔을까? 삼성이 왔습니다. 실제로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이 제품이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국내에 들어와 있는 이 두 모델이 한국에서는 주력 모델입니다. 예전에 잠깐 같이 비교했을 때의 그 상품은 요 디자이너의 초기 모델이죠. 지금 국내에서는 안 팔리는 걸로 알고 있고요. 프로페셔널 모델까지 해서 이 두 가지를 주력으로 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기술력이 상당히 좋은 회사고 전체적으로 모든 제품을 미국 본사에서만 만듭니다. 딱 하나의 공장에서. 전 세계 모든 제품을 한 공장에서 만들기 때문에 퀄리티가 아주 균일하게 전 세계에 똑같이 배급되고 있다. 안에 들어가 있는 뭐 수많은 특허들이나 기술들을 봤을 때 시대가 바뀔 때 아주 친절하게 고객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일부 혁신적인 것들을 보여주면서 갔던 회사라고 판단이 되고 특히 2023년에 나왔던 이 두 모델은 제 기준에서는 거의 흠이 없습니다. 이게 아산베코와 흑거미 이 정도급의 매치가 바로 블렌텍과 바이타믹스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열광했었어요. 몇 년 전부터 바이타믹스가 짱이야 막 열성 팬들부터 해서 했는데 근데 바이타믹스가 사실 한국에 조금 더 먼저 안착을 했고 그 들어왔을 때 반응들이 와 뭐 블렌더기에 뭐 에르메스가 그렇게 못생겼어요? 아닙니다. 내 기준은 아니고 바이타믹스가 어마무시한 기술이 있냐라고 물어본다면 엄청나게 견고하게 고스펙을 넣은 제품인 건 확실하다. 근데 따지고 보면 바이타믹스나 블렌텍이나 흔히 말하는 거기서 거기였었는데 이 두 회사가 기술적으로 하기 위해서 서로 많이 애쓴 게 벌써 한 20여 년. 근데 그 사이에 두 회사가 소송도 한번 펼치죠. 제가 이제 블렌더를 얘기를 할 때 항상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잘 관리되면 뭐? 불규칙성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규칙이 없어져야 막 섞인다. 바이타믹스는 어떻게 했습니까? 더 세게 하면 되지! 조져! 자, 근데 그냥 기본적으로 쉐입이 밑으로 살짝 이렇게 들어가 있고
옆에가 사각인데 요 부분은 또 요렇게 한 부분이 또 이렇게 또 꺾여 있죠. 요거 가지고서 바이타믹스하고 블렌텍이 소송을 합니다. 요거를 바이타믹스가 침해했다, 디자인을. 그래서 블렌텍이 그거 갖고 멱살잡이를 하죠. 이겨요. 2,400만 달러입니다. 어마무시하죠? 300억이에요. 그래서 바이타믹스는 대체로 원형이 나옵니다.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맞습니다. 아, 그래서 그런 거구나. 그쵸? 그 법 앞에 장사 없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것도 되게 노력해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고민을 하고. 연구소들이 또 있기 때문에 칼날을 통해서 분쇄가 되었을 때 영양소가 파괴되느냐 등등등을 되게 많이 연구해서 실제로 그런 데이터들을 축적을 시켜서 식품회사까지도 이렇게 연계되어 있고, 가장 중요한 건 원래가 분쇄기가 메인인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분쇄기면 어떻게 해야 돼? 절대 블레이드가 날카로워서 칼 찌다듯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요 칼날이 이 마징가 제트 이거 하듯이 이렇게 올라와 있죠. 중요한 건 제가 막 만지죠? 칼이 뭉툭합니다. 아주 세게 돌면서 세게 꽝 하고 부딪혀서 크러쉬드가 됩니다. 막 깨져요. 그리고 다른 칼날 대비 제가 확실하게 느끼는 건 얘 두꺼워요. 그리고 얘는 거의 부러짐 현상을 못 만날 거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다소 블렌텍이 바이타믹스랑 같이 넣고 동시에 테스트를 하면 질긴 채소가 들어갔을 때, 특히 한국 사람들은 뭐 도라지도 넣고 막 특히 토마토 껍데기 같은 케이스는 얘만 넣고 먹어보면 진짜 부드러운데 대박 이러는데, 이제 바이타믹스 갖고 와가지고 살짝 비교하면 이제 아주 미세하게 껍데기가 진짜 확인을 하면 느껴지거든.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인 성능은 두 제품이 대동소이하다, 결과물은. 근데 얘는 칼날이 뾰족하지 않으므로, 날카롭지 않으므로 이런 안전성에다가 엄청나게 두꺼워서 내구도가 세고요. 지금 보면 이렇게 스틸 형태로 다 만들어져 있죠. 요 그 샤프트 부분이 바디랑 만날 때 클러치라고 하는데, 클러치 부분도 똑같이 이렇게 보면 스틸 소재로 되어 있죠. 특히 모터 같은 경우도 완전 고급형이라 얘는 8년, 얘는 10년 개런티야. 아 이게 근데 컵은 개런티 짧아. 3년이나 해준대? 야 돈이 남아? 그니까. 프라이탄이 현재로서는 그 가장 최우선 대안이긴 합니다. 특히 블렌더에서는. 이게 잘 안 깨지죠? 이게 유리나 플라스틱 이런 것들보다 한 몇 배 강하니까. 자, 이 정도의 스펙입니다. 그럼 바이타믹은 참신함이 없어? 블렌텍은 그렇게 참신해? 예. 디자인도 솔직히 되게 예쁘거든. 그리고 이게 더 기본적으로 얘가 오픈되어 있는데도 얘가 소리가 훨씬 더 작았어. 결과물이 비슷하면 좀 조용한 게 낫잖아. 퍼포먼스 결과가 되게 좋아. 탁월해.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프로페셔널 모델인데 사실 이게 가격차가 한 두 배 나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소음의 핵심이 소구가 확실하죠.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리고 하면 요 데시벨이 한 67 정도다. 20만 원대 제품들은 한 달에 15번 이상 썼다 가정하면 2년 지나면 그 다음부터는 고장률이 확 올라가요. 근데 이런 걸 하나 사놓으시면 10년 동안 뭐 딴 거 쓸 일은 없겠다. 사실 이 정도의 제품들은 경비 세우고 총 딱 들고 비밀 유지하면서 기술 집약형 회사로 거듭난 거예요. 상당히 규모가 있어. 전 세계적으로 10만 대, 20만 대도 아니야. 몇백만 대, 몇천만 대 나가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회사가 지금 판매되고 있는 브랜드들을 살짝 읊어볼까? 일단 맥도날드, 맥카페에는 다 이게 들어간다네. 커피빈, 잠바주스, 이디야, 한국은 이디야, 베스킨라빈 31, 고디바, 데니스부터 해서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그 정도로 프랜차이즈에서도 많이 쓰죠. 스타벅스가 제가 알기로는 바이타믹스일 텐데. 되게 시끄러워요. 겁나 시끄럽죠. 와. 아니 그렇게 시끄러운데 몇 번 고객님 뭐 주문을 그래서 엄청 크게 엄청 안 들려 안 들려. 제 기준에서는 칼날의 성능, 소음, 뚜껑의 상태 등등등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 나는 그 불편함 못 견디겠다라는 겁니다. 블렌텍은 어느 정도는 그 고객들 눈높이에 많이 맞춰주고 양보한 케이스입니다. 최근에 그 행보가 더 느껴져. 우리가 몇 개만 한번 주스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버튼 딱 눌렀을 때 여기 전원이 보이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왔다 갔다 하면 돼. 내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펄스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제 소리가 좀 크죠? 그럼 얘는 어떨까? 펄스 한번 해볼까요? 다르죠? 저걸 한번 해봅시다. 칼날이 보다 날카롭지 않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해 할 텐데 이게 갈릴까?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도 같이 했잖아요 그 블렌드 방송들을 맞습니다 저희 그 칼날에 엄청 많이 배웠거든요 맞습니다 우유 영어로 milk 요 정도 넣으면 겁나 찐득합니다 많이. 조금 더 넣어줘야 됩니다 얘가 같은 경우는 사실 뚜껑이 왜 이렇게 플렉시블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바이타믹스보다는 좀 편합니다 바이타믹스도 와 진짜 너무 짜증나 이런 류의 고성능 블렌더를 접하실 때는 내가 앞에다 두고 할 거 아닙니까? 가급적이면 이걸 잡으세요. 왜냐면 재료가 많으면 더더더덕 하거든. 저는 처음에 항상 펄스를 몇 번 해주는 타입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주신 다음에. 그냥 30초 한번 해봤습니다. 안 먹어봐도 맛있겠다. 이거 뭐 이거 뭐 무조건이죠. 따르기도 편하지. 이렇게 돼 있고, 어휴 잘 나왔죠? 잘 안 나올 수가 없어. 잘 됐어요. 이거 뭐 잘 안 될 수가 없어. 너무 맛있어. 잠바 주스. 그래 잠바 주스. 잠바 주스 이해되시죠? 세척하는 방법 보통 뭐 다들 아실 텐데 이렇게 물 한 3분의 1 정도 채워주신 다음에.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딱 한 10여 초만 돌려주면 기본 세척 끝 여기에다가는 조금 센 거 넣어봅시다 일부러 거친 거를 좀 넣어볼게요 이렇게 해서 미국 주스 질긴 부분들 그냥 랜덤으로 막 집어가지고 지금 넣고 있다 뒤에서 해서 불편해 보이는 거예요? 앞에서 하면 편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오해들을 하시죠. 이 정도 넣어두시고 여기서 이제 핵심은 여기다가 이제 보통 그 코코넛 워터 같은 거 넣거든요. 코코넛 워터 넣으면 진짜 말도 안 되게 건강해지죠. 여러분 아셔야 돼요. 당근이랑 사과는 물 없이 안 갈립니다. 물 없이 간다고 해도 먹기가 그지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똑같이 익힌 다음에 뭘부터 한다? 펄스부터 해보겠다. 이거는 뭐 할 게 없죠. 오 너무 좋은데 이거? 아 그러니까 너무 잘 된다. 야 되게 조용한데? 와 이거 되게 조용하다. 이거 한번 열어보면 안 돼요? 한번 열어도 돼요? 와. 이거는 좀 진하니까 한 40여 초에서 50초 사이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질기니까. 오, 조용해. 진짜. 많이 조용한데? 와, 너무 조용한데? 아우씨, 많이 조용하다. 덩어리가 있냐 없느냐가 이제 핵심인데, 아 상당히 잘 됐죠? 다시 한번. 아 훌륭합니다 훌륭합니다 와, 잡사봐 잡사봐 야 먹어봐 진짜 먹어봐 진짜 부드럽다 뭐 섬유질이 아예 느껴지지 않는데 매장 차리세요 비트 넣지 말고 블루베리 넣으세요 너무 맛있어 훨씬 맛있다 의도치 않은 레시피를 개발한 느낌이야 블루베리의 그 씨앗 부분이 조금 있는데 그건 어쩔 수 없이 딴 것들도 안 갈리거든 너무 미세해서 칼날이 이렇게 무딘데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에 대한 이게 많은 분들이 어쩔 수 없는 오해와 편견이 있을 수 있는데 야 이거 너무 좋은데? 체험 한 번 하면 사람들이 진짜 완전 막 체험하는 게 어디에서 있겠어 코스트코 뭐 그치 백화점 이런 데가 있는데 잘 안 하지? 생각을 해봐 에르메스가 체험하나 아 그러네 요거 보면 알겠지만 클러치 연결되는 부분 보입니까? 컵이 연결되는 요 부위가 스틸로 돼 그러게 돈값을 하네 어 잘해놨네 이것도 막 엄청 시끄럽다라고 말하기에는 이승호 스펙에서는 이 정도 소리는 다 나옵니다 맞아요 근데 이거는 뭐 말도 안 되게 조용하고 솔직히 말하면 요즘에 나오는 초고속 블렌더 다 저 정도 다 시끄러 이 정도는 다 시끄러 소리는 나잖아요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봅시다 그린 주스 이파리 좀 많이 넣어볼게 일부러 이게 장을 좀 씻어내야 돼 그냥 이렇게 대충 툭 잘라갖고 넣는다 얘도 이렇게 해가지고 막 넣어준다
탄산수를 살짝 넣겠습니다. 청량감을 조금 더 많이 안 넣을 거예요. 이거는 꼭 됐죠. 닫고 역시 전원 버튼 누르고 이렇게 30여 초, 이파리니까 40초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다. 이 입자 느낌 한번 봅시다. 없죠? 진짜 파는 주스다 그냥. 아무것도 없죠? 자, 맛좀 봅시다. 이거 진짜 파는 것 같아. 야,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아니 누가 갈아서 파는 게 아니라 그거 따먹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 그런 과체 주스. 전혀. 근데 사실 지금 약간 내 기준에는 이파리가 좀 있어. 그러니까 난 조금 더 한 15초 20초 더 돌려도 될 것 같긴 하거든. 내 기준에 예민하니까 이거를 감지하고 얘기하는 건데 일반인들은 절대 이걸로 구분 못할 거다. 한 잔씩 줄까? 배불러 씨. 너나 먹어. 23년 최고의 블렌더 내돈내산입니다. 구매해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 블렌텍 제품의 가장 큰 매력은 앞에서 잔뜩 말씀을 드렸고, 근데 제가 실수를 해가지고 여기 로고에 새거 스테인리스 붙이는 거 파란색 그게 비닐이 붙어 있더라고. 몰랐어 난. 아, 이제 된 거예요? 이제 됐어. 난 그게 원래 그 색깔인 줄 알았는데 저희가 이런저런 테스트를 해보아도 특별하게 흠잡을 게 없다. 그리고 이 정도 가격의 값어치와 퀄리티와 칼라리 아이덴티티 컵부터 해서 이런 아주 심플한 인터페이스부터 해서 요즘의 트렌드에 맞는 디자인과 블렌텍은 확실히 한 발 앞서 나간 것으로 평가가 된다. 그래서 여러 면에 놓고 보았을 때 저는 압도적으로 블렌텍이 23년도 최고의 블렌더 브랜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24년에 블렌텍을 이길 제품들이 나올지 안 나올지 잘 모르겠어요. 다만 이 정도 가격대에서 당분간 블렌텍의 독주 요 시리즈를 넘어서는 것이 과연 나올 것인가, 이건 좀 두고 봐야 될 일이다. 앞으로 블렌텍의 앞날과 한국에서 행보를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